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31일 연중 제18주일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년의 나이가 된 아이들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오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가져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옥수수는 한 번에 단 하나만 딸 수 있기에 옥수수를 딸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지나온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조건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옥수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밭을 가로지르며 좋은 옥수수들을 많이 발견하지만 더 좋은 게 있겠지 하고 지나치다 어느새 출구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출구 근처에서 그럴듯한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보통보다도 못한 옥수수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생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더 좋은 세속의 과실들이 가득할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사랑을 수확할 겨를 없이 너무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중요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옥수수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하늘나라의 창고는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